또다시 법조 비리 사건이 터졌다. 선생님, 저희는 PD 수첩이고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를 지금 압수수색 하셨는지만 좀 그거 한 마디만 해주세요. 네? 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폭행 공방이 오가면서 시작된 사건은 대한민국 법조계를 뒤흔드는 권력형 비리로 확대되고 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다. 사건의 중심에는 화장품 업체 네이처리퍼블릭의 정운호 대표가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상습 도박 혐의로 구속됐다. 마카오 카지노에서 100억 원대 도박을 벌여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보석으로 풀려나기 위해 검찰, 법원 등의 전방위적인 로비를 펼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정운호 게이트로 번졌다. 재벌, 검찰, 언론의 부패와 비리를 다룬 영화 내부자들. 대형이 대한민국에 예전에 그런 달달한 것이 남아있긴 합니다. 현실은 영화와 무척 닮아있었다. 법보다 주먹이라고 하는 주먹독? 주먹독보다 무서운 건 권력독. 뭐 이런 걸 두 개 다 맛을 알았던 거야. 이게 돈의 힘으로 가능했던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법보다 돈을 쫓는 변호사. 돈으로 법을 사려는 기업인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정은호 게이트, 그 실체를 파헤친다. 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박상일입니다. 정은호 게이트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합니다. 도박 혐의로 구속된 화장품 업체 네이처 리퍼블릭의 정은호 대표가 가명을 받기 위해 법조계 곳곳에 로비를 벌인 정황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거론되는 인물과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건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고위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해 부당한 청탁을 넣었다는 의혹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화장품 업체의 대표가 법조계 비리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보았습니다. 2009년에 설립된 화장품 브랜드 네이처 리퍼블릭. 약 800개의 국내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계 5위의 회사다. 저가 화장품 돌풍을 타고 7년 만에 약 2,800억 원대 매출을 올릴 만큼 급속하게 성장했다. 네이처 리퍼블릭을 이끈 것은 화장품 업계 성공 신화로 불린 정운호 대표. 그는 남대문 과일 행상부터 시작했다고 한다. 손님을 끌어들이는 능력과 영업 수완으로 남대문 명동 일대에서 이름을 알렸다는 정운호. 화장품 판매업에 뛰어들면서 본격적인 사업 능력을 보였다고 한다. 호객 행위 하는 거 있잖아요. 가게 앞에서. 그걸 하면 그 가게가 맺혀지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시작해서 화장품을 기획하고 판매하고 한 걸 보면 그런 화장품 비즈니스만 뛰어들면 대단한 사람이죠, 진짜. 정 대표는 자체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어 사업 규모를 키워왔고 2003년엔 더 페이스샵을 설립했다. 대기업 위주의 화장품 시장에서 저가 화장품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 통장에 몇 억씩 팍팍 꽂힌다는 거야. 하루에 장군하면 막. 너무 좋으면서도 두렵기도 하다는 거야. 이렇게 막 깜짝 놀란 거지. 마케팅이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알려지다 보니까 매장이 천 개가 돼버린 거야. 어느 순간 회사에서 외국이나 투자해서 팔아라고 하니까 얼마 지분을 팔고 그 다음에 또 돈 많이 주겠다 하니까 LG에 매각한 거지. 더 페이스샵을 성공시킨 정운호 대표는 모든 지분을 매각했고 그 결과 2천억 원이 넘는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2010년 네이처 리퍼블릭의 대표를 맡으면서 그는 다시 화장품 업계로 돌아왔다. 성공 신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업계에 주목을 받았던 정운호 대표. 그런데 네이처 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로비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롯데면세점에 입점하는 과정에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대표로부터 로비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 규모 확장을 위해 지하철 매장, 면세점, 군납 등
각 분야별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졸부가 되니까 그 밑에 있는 직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상류사회로 발돋움 말라고 여기저기에 뭐 막 그 사람들 소개를 받고 뭐 그런 데다 돈도 많이 쓰고 한 모양이에요. 때문에 그가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빠른 성공을 거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제작진은 사실 확인에 나섰다. 먼저 정 대표에게 금품을 받고 군대 내 매장 입점 로비를 벌인 혐의로 수감 중인 브로커 한모 씨. 하지만 그는 접견 신청을 거절했다. 그렇다면 정 대표의 가족들은 로비 의혹을 알고 있었을까? 제가 그리고 당사자가 아니고 네. 형이지만 회사 내용과 관련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조사 중인 상황에 결론을 낼 수는 없고 예. 제가 느낀 바로는 가족으로서 예. 예, 가족으로서 예, 정말 안타까울 뿐이고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려요. 수소문 끝에 초창기부터 사업을 함께해왔다는 네이처 리퍼블릭의 한 점주를 만났다. 물론 그 지인의 지인이 연관이 있을 수도 있지. 그 친구는 그런 친구가 아니야, 전혀. 물론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못해서 뭐 할 수도 있지. 돈을 버니까 냄새 맡고 거지들이 다 오는 거야. 그건 사실인데? 그는 로비 의혹은 과장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은호 대표의 전방위적 로비 활동은 상습 원정 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수사 결과 2012년부터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아온 정 대표. 업계에서는 이미 소문이 파다했다고 한다. 이미 다 알고 있었죠.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이거는 뭐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바카라에서 처음에 1억 얼마 땄다고 하더라고. 정은호 씨가 거기에 살짝 맛을 들였던 거야. 요즘 말로 해서 뚜껑 열린다고 하지. 그때부터 정신없이 쏟아본 거야. 돈이 많이 있으니까. 마카오에서 VIP들이 도박하면은 일단 헬기를 보내줘. 공항에. 헬기가 뜨려면 몇십억 갖다 헬기 안 띄워준다니까. 카지노 가고요. 헬기를 타고 카지노에 왔어. 2012년 329억 원 상당의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의견을 내렸고 2014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지만 역시 무혐의 처분됐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도박 혐의를 확인하고 정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두 달 뒤 결국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은호 대표는 2심을 앞둔 상황.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었다고 한다. 최근 몇 년간 그 중국인들이 한국 화장품을 이제 구매하는 성장률이 매년 막 50%에서 60%씩 됐거든요. 아마 네이처리퍼블릭도 무난하게 상장이 됐다면은 꽤 높은 주가로 형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장에 성공할 경우 최대 1조 5천억 원 규모의 시장 가치를 형성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지난해 7월 네이처리퍼블릭의 장외 주가는 17만 원 선까지 치솟기도 했다. 상장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구속된 정은호 대표. 이대로라면 상장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당연히 있죠. 뭐. 상장에 대해서 되게 목말라 했었으니까. 근데 그 타이밍이 상장이라는 게 주변감독원인가 거기서 그 심사팀이 있는데 그 심사팀에서 노하면 절대 안 된대요. 뭐. 뭐 거래소나 아니면 증권감독원에서 그거에 대한 체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 소유주가 혹은 대주주가 그런 식으로 법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뭐 처벌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 상장 일정에 굉장히 큰 차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 대표는 물러나지 않았다. 상장을 발판 삼아 해외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세워둔 만큼 어떻게든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고 싶었다고 한다. 그런데 변호사를 수소문하던 그에게 함께 수감 중이던 송모 씨가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호 대표가 소개받은 변호사는 누구일까? 바로 최유정 변호사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친 전관 변호사. 법원 도서관 조사심의관,
아, 그거를 할 정도면 법원에서 엘리트 코스거든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이력 보면 법원 도서관 조사 심의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법원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에요. 정은호 대표가 최유정 변호사에게 지불한 수임료는 50억 원으로 알려졌다. 고액의 수임료를 써가며 정 대표가 보석을 받으려 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그 사람은 100억을 주고 나와서 자기가 100억을 벌면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뭐 그런 사고의 소유자. 내가 여기서 100억 주고 나가서 3개월 더 사회활동하면서 100억 벌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최 변호사는 보석을 받게 해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20억 원, 3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PD수첩은 최유정 변호사가 돈을 건네받은 당시 작성한 영수증을 단독으로 입수했다. 20억 원에 대한 영수증으로 보기에 허술한 이 종이에는 돈을 받은 날짜와 액수 그리고 최 변호사의 이름이 자필로 작성돼 있었다. 저희는 계약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네. 최유정 변호사가 네. 그렇게 위협적인 목소리로 본인이 계약서를 쓸 수도 없고 예. 이 계약서를 써서 하면 자기는 아무 이렇게 일 자기는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자기는 이해 못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부탁을 해서 현금 보관증을 받은 겁니다. 정 대표의 법률 대리인은 50억 원은 최 변호사가 제시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정은호 측에 따르면 최유정 변호사가 먼저 보석으로 바로 빼주겠다고 했다. 바로 빼주겠다고 하니까 솔깃했다는 것. 그럼 얼마면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최유정 변호사가 50억 원을 불러서 정 대표가 좀 깎자고 하자 최유정 변호사가 자기는 그렇게 일 안 한다. 절대 한 푼도 깎아줄 수 없다라고 했고 이에 정 대표가 더 믿음이 갔었다고 한다. 하지만 보석 신청이 기각되면서 그들의 관계는 순식간에 변했다. 이례적인 금액을 지불하며 사건을 맡겼던 정 대표는 출소에 실패하자 최 변호사를 해임했다. 그리고 수임료를 둘러싼 분쟁이 시작됐다. 미리 돌려받은 30억 원을 제외한 20억 원을 두고 양측의 해석이 달랐다. 정 대표 측은 50억 원 자체가 성공 보수금이었기 때문에 모두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 하지만 최 변호사 측은 성공 보수금은 30억 원이었고 나머지 20억 원은 착수금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억 원을 주고 버린 실랑이는 폭행 공방으로 이어졌다. 보고 계셨고 약간 망연자실한 표정 지으시면서 차에 타서. 최유정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정은호 대표를 고소했다. 하지만 정 대표 측은 나가려는 최 변호사의 손목을 붙잡았을 뿐 폭행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은호 측은 명백한 허위 고소이며 최유정 변호사가 정 대표에게 돈을 안 주려고 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임료를 둘러싼 갈등은 폭로전으로 치달았다. 서로의 치부를 공개하며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담당 판사 등에게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두 차례나 기소 의견 없이 마무리된 사실이 드러났고 최유정 변호사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은호 대표가 낙점한 현직 모 부장 판사가 변호인단을 구성해 로비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기업 대표의 도박 사건이 법조계 비리 문제로 확대된 것. 검찰은 네이처 리퍼블릭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쳤다. 한편 최유정 변호사가 정 대표 사건의 담당 부장 검사를 따로 찾아간 정황이 포착됐다. 그런데 최유정 변호사와 담당 부장 검사가 같은 지역 출신의 대학 및 사법시험 동기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부당 청탁을 하기 위해 담당 부장검사를 찾아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 결국 최 변호사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저희 압수수색하신 지 거의 한 4시간 반 정도 걸렸거든요. 정확히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시간을 쓰셨는지. 들어가. 네. 최유정 변호사가 전관 출신임을 내세워 받은 거액의 수임료가 로비 활동에 쓰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 부르는 게 곧 값이 된 한 판사 출신 변호사의 고액 수임료 논란은 일파만파로 번져갔다. 사실은 50억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받고는 안 해요.
아유, 그렇게 받을 수는 없거든요, 사실. 정상적인 변호사한테는 그런 금액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보수라는 거는 자기가 일하고 수고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대가잖아요. 그게 몇십억이 나오겠어요? 그러나 최 변호사는 20억 원은 정 대표의 각종 민형사 사건을 맡은 변호인단과 나눴고 실제 자신이 받은 금액은 6,8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의 말은 사실일까? 정은호 대표 사건 2심에 참여한 변호사 총 11명을 찾아 직접 확인해 나섰다. 저는 사정 된 다음에 갖고 들어가 보니까 이미 다른 변호사님 현재 멈춰가지고 만화 무지인데요. 그렇다면 국선 변호사를 제외한 다른 변호사들은 어떨까? 저는 이게 냈죠. 냈는데 그걸 알고 이제 제 변호사 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냈냐? 자기가 하는데. 그래서 4일 만에 저는 사임을 하게 됐죠. 일단 보면 만약에 그랬다면 저도 최 변호사한테 돈을 받았어야 되는데 저는 받은 바 없고요. 최 변호사의 주장과 달리 확인 결과 수임료를 나눈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 실제로 그 잠시 맡으셨던 게 맞으시고요. 두 달 정도 공동 강연을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 그 방향이 좀 맞지 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이트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셨습니다. 금액은 사실 5,500만 원을 받으셨어요. 이제 초반에 그 착수금이 그렇죠. 그런데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찾은 최유정 변호사의 금고에서 약 13억 원의 현금과 수표가 발견됐다. 검찰은 이 돈을 그동안 벌어들인 수임료의 일부로 보고 그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뭐 일단 전관 예우라는 단어 자체가 좀 적절치는 않고요. 이제 전관 비리 내지 전관 범죄라는 용어가 적절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수사나 법 재판 과정에서의 어떤 공정성을 훼손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우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고요. 근데 이 수십억의 수임료가 이 변호사의 어떤 정상적인 변론 활동으로만 오직 갔겠느냐. 그것이 아니라면은 과연 무엇을 대가로 주었느냐. 이런 부분이 모두 의혹이고. 검찰에 체포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최 변호사는 금고에서 발견된 돈의 출처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잘 나가던 판사에서 이제는 죄수복을 입은 신세로 전락한 전관 변호사. 무엇이 최 변호사를 추락하게 만든 걸까? 이번 정은호 게이트에 등장하는 최유정, 홍만표 변호사는 전관 예우의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관 예우란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이나 수사상의 편의를 봐주는 등의 관례나 특혜를 말합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가 전관 예우를 통해 부당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유정 변호사가 5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사건이 있다. 이숨 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 송모 씨의 사기 혐의 건. 금융감독원 수사 변론실, 최 변호사는 스스로 부장판사 출신임을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숨 투자자문 사건은 원금이 보장되고 월 2.5%의 수익이 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사기 사건으로 송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만 2,400명 이상, 피해액도 1,300억 원이 넘는다. 이 사기 사건의 대표 송모 씨는 수감 중 정은호 대표에게 최유정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도 한 2억 정도. 예. 20년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퇴직금이에요. 근데 서울에 학교를 보내려고 그러면 1년에 그렇죠. 못해도 한 놈한테 1억 원 데려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얘기를 못했어요. 붕어빵 팔아서 모른 돈 천만 원, 이천만 원 든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 그거 전 재산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결국 투자한 사람만 바보 되는 거였어요. 지금 보니까. 사기 전과만 6차례인 송모 씨는 2013년에 주식투자회사 인베스트 컴퍼니를 운영했다. 100억 원대의 피해를 낸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판결문을 보면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 대부분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합의금의 출처는 형량을 줄여볼 목적으로 이숨에 투자자들 돈을 당겨 채워 넣은 것. 이른바 돌려막기식의 금융사기. 피해자들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한다. 피해자와 인베스트먼트 피해자와 거의 다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나왔는데 합의를 본 것 자체가 다른 데서 사기를 쳐와서 너한테 준 거야라는 걸 제보를 통해서까지 다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도 어떻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느냐. 송모 씨는 똑같은 사기 사건을 벌이고도 석방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고 한다. 피해자들이 증거를 모아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소용없었다. 담당 변호사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한다. 수표 말고도 이제 10년간 형사 재판을 계속 해오면서 이런 판결은 처음 경험한 겁니다. 예측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유예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이게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는 걸 보고 이게 굉장히 어떤 친분 관계가 깊든가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작진은 송모 씨가 측근과 접견 당시 나눈 대화록을 입수했다. 형수님 보니까 판사 출신이잖아. 형수님은 그냥 일하는 스타일이 형이 맞아. 여기서 등장하는 형수는 최유정 변호사를 일컫는다. 사건 당시 자신이 최 변호사와 사실혼 관계라고 밝힌 이사 이모 씨. 최유정 변호사랑 같이 대동해서 저희 행사에 온 적도 있고 오거나 그러면은 부부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다라고 들었고요. 핸들링 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보석으로 풀려나면은 우리는 끝장이다. 그날 조금만을 키워서. 대표 송모 씨의 사무실에는 최유정 변호사가 선물한 그림이 걸려 있었다고 한다. 뒷면에 뭐라 그랬고. 최유정 형수가. 최 변호사가 재판 결과를 확신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다. 최 부장이 방금 얘기 끝나고 나왔대요. 저희한테는 이렇게만 전달해 달래요. 99.99% 내일 오후에 나오신다고. 내일 나오면 바로 나간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진짜 확신한다고 내일 나와서 거하게 술 살 준비나 하고 있으라고 그러던데요. 접견록에는 최 변호사가 판사와 금전적인 로비를 한 정황까지 드러나 있다. 이거 갖고 들어가서 자기가 딱 쇼부 보는 거야. 판사하고 여기 네 개면 된대, 자기가. 해당 항소심을 맡은 것은 수원지방법원 최모 부장판사. 최유정 변호사가 판사로 재직할 당시 같은 법원에서 두 차례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친분관계도 있다고 한다. 서울법대 선후배지간이고 그다음에 전주 출신, 그다음에 판사연수원 기수는 한 기수 차이거든요. 옛날에 서울중앙지법하고 수원지법에 딱 보면 같이 근무도 했었다고요. 친하죠. 엄청 친하죠. 담당 부장판사는 부당 청탁을 받은 걸까? 일전에 그 부장판사님께서 맡으신 사건 때문에 그러신 사건 때문에 연락을 드렸는데요. 지금 통화시간 어렵고요. 네네. 저희 공보판사실로 전화하셔서 그쪽이랑 통화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작진의 인터뷰 요청에 최모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 답변이 어렵다고 밝혀왔다. 관할 법원 일부에선 판결의 적법성을 두고 말이 오가는 분위기라고 한다. 수원지법 항소판사들이 엄청 몸살이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다 보면 막 옛날에는 그 변호사들하고 밥도 먹고 하는데 아우 전혀 아니더라고요. 사건이 사실은 집행유예 해주면 안 되는 사건이래요. 수원지법 항소부 판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집행유예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해주는 거래요.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최유정은 인베스트 컴퍼니 사건 수임료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이 수임료가 결국 자신들의 돈이 아니냐며 비난했다. 최유정 사건은 여기서부터가 출발점이었고 수천 명을 수백 명을 사기친 자금을 그걸로 고액 그 수임료를 받고 시작한 출발점이었어요. 근데 이거에 관해서 정은호 사건이 안 터졌으면 이건 완전히 묻혔어요. 네, 완전히 묻혔고 이거를 저는 마음속에 그냥 묻고 야 이렇게 더러운 나라가 있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 법적의 구조적인 문제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돈 쓰면 풀려나오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봤고 학술 평가가 있는 거죠. 돈 쓰니까 되더라 이거야. 또 사기치면 거기서 뭐 변호사 수임료 2, 30억, 100억 그러는데 자기 사기친 거의 일부분이잖아요. 심각해요 내가 볼 때는. 이거 내 자식 여기서 못 키워요. 정은호 게이트엔 또 다른 전관 변호사가 등장한다. 검사장 출신으로 네이처 리퍼블릭의 고문 변호사이기도 한 홍만표 변호사다.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로 전직 대통령, 재벌 총수의 비자금 문제를 파헤친 특별수사통으로 꼽힌다. 2013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그해에 91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려 개인소득자 중 15위, 법조인 중에서는 단연 1위를 기록했다. 때문에 사건을 싹쓸이 해간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봐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리한 부탁 많이 하니까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만큼 벌었으면 적절히 하셔야지. 그런 말이 나온다고요. 처음 검사 생활 20년 하다가 나오니까 이 돈 벌라고 봐주는데 웬만큼 먹었으면 그만하라는 말이 나오죠.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중이다. 홍 변호사는 2015년 정은호 대표가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1심 변론을 맡았다. 그리고 2심인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이 낮춰져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재산범죄 같은 경우는 1심에서는 합의가 안 되는데 2심에서는 합의가 됐다. 그러면 큰 사정 변경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검찰 구형이 깎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건은 도박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사정 변경이 있을 사유가 전혀 없는 사건입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정말 의혹 투성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형과 보석 의견에 대해서 왜 그런 의견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홍만표 변호사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정은호 대표에게 받은 수임료는 1억 5천만 원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 대표가 6억 원대의 수임료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은 탈세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홍 변호사는 자신과 부인의 명의로 오피스텔 50채를 매입하는 등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정은호 대표가 홍만표 변호사에게 건넨 고액의 수임료의 출처는 어디일까? PD수첩은 네이처 리퍼블릭의 재무제표를 살펴보기로 했다. 회사 돈과 개인 간의 어떤 돈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래를 하다가도 IPO를 앞두고는 그런 거래를 중단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이 회사는 이제 적어도 내부 통제 구조에 있어서 그리고 그 다수의 주주라든가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내부 통제 구조가 있냐 하면 상당히 부정적인 것이죠. 예. 정 대표는 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지난해 자신의 회사 지분 중 약 25%를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선 600억 원의 자금을 현금화한 것으로 본다. 이번 게이트의 중심 인물인 정은호, 최유정, 홍만표 이 세 사람의 자금 흐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때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제 등 능력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사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횡행하는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PD수첩은 단독 입수한 영수증을 통해 최유정 변호사가 20억 원을 받은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은호 대표와 최 변호사 간의 상식 밖의 수임료가 오고 간 것이 알려지면서 성공보수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고액 수임료 구조를 조장하는 존재로 알려진 브로커가 이번 정은호 게이트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일 정은호 게이트에 연루된 인사들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혐의가 아직 분명하지 않은 이들까지 고발한 이유는 무엇일까? 브로커를 통해서 사건을 청탁을 하고 그다음에 정관 출신 변호사가 로비 명목으로 고액의 수임료와 선거 보수를 받고 그리고 그 정관 출신 변호사가 현직 판사나 검사에게 청탁을 하는 이러한 모든 문제가 다 관여되어 있는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법조계에서 없어져야 할 이 병폐가 다 모여 있는 이러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이들이 법률 사건 수임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관계자를 소개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정은호 게이트가 법조 비리 사건으로 불리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정은호 대표 구명 활동에 관련된 인물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최유정 변호사에 의해 공개됐다. 정은호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명단에는 8명의 이름과 빠져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더 이상 로비 활동을 벌이지 말라는 메시지라는 것. 그런데 법조인이 아닌 이들의 이름이 눈에 띄었다.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현직 부장판사와 친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 성형외과 의사. 그는 김모 부장판사에게 전화로 구명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취재 결과 현재 가명으로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 이모 씨. 현직 부장판사에게 청탁을 한 이유를 물었다.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당연히 다 하지. 그런데 계속 연락이 안 됐어. 그만. 내가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서 한다고 그만하시라고. 얘기할 거 없으니까. 나는 동생이고 나는 선배고 그래요. 그냥 그만하세요. 김모 부장판사는 전화 청탁을 받긴 했지만 이를 해당 부장판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호 대표는 홍만표 변호사를 어떻게 알게 된 걸까?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었다는 인물이 정은호 게이트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그는 법조계 인사들을 연결하는 브로커로 알려졌다. 이모 씨는 지난해 말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임모 부장판사와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 재판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날은 임모 부장판사가 정은호 대표의 재판을 담당하는 것으로 배당된 당일이었다. 부장판사의 배당 날짜를 미리 꿰뚫고 있었던 것. 이 사건이 누구에게 배당됐다는 것은 법원 내부의 사건 처리입니다. 그 변호사도 몰라요. 근데 배당이 되는 그날, 그 말에 의하면 재판장인 자기도 아직 사건을 못 보고 배당받았다는 걸 확인을 못, 얘기를 아직 미처 못 들은 상태인데 이 사람이 이걸 알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법원의 업무가 이 브로커하고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브로커 이모 씨와 만난 다음 날, 임모 부장판사는 배당 변경을 신청했다고 한다. 청탁을 위한 자리인지 몰랐다고 했지만 현재 임모 부장판사는 사표를 낸 상태다. 법원은 조사를 거쳐 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판사 당사자보다 법원 내부를 더 잘 아는 브로커 이 씨.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일까? 홍만표 대표와 이 씨가 자주 드나들었다는 한 고급 일식집. 네, 안녕하세요. 이 씨의 동생이 운영한 곳으로 일부 언론은 이곳을 주요 접대 장소로 보도했다. 그러나 현재는 주인이 바뀐 상태. 제작진은 어렵게 이 씨의 동생과 통화를 할 수 있었다. 소문이나 그 언론에 나온 것처럼 저희 가게가 정은호 회장이나 저희 오빠를 위한 가게가 아니에요. 저희는 손님이 굉장히 많았고요. 올해 굉장히 손님이 꽉꽉 찬 날들도 많았는데 정 회장은 예약을 안 하고 그냥 걸어서 와서 홀에 많이 앉아 있었어요.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자신은 오빠가 브로커인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저희 오빠가 워낙 마당발에다가 놀기 좋아하고 허풍 세고 돈 잘 쓰고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달라붙어서 우리 영업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형 유명함도 파주고 정유명함도 파주고 해서 제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저희 오빠가 사기꾼 맞아요. 제가 봐도 사기꾼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나라를 들었다 놨다는 그런 브로커인지는 저도 모르고 제가 본 것도 없고. 브로커 이모 씨는 자신을 연예 기획자, 호텔 부사장, 건설업체 대표 등으로 소개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화려한 입담을 자랑했다고 한다. 추소문 끝에 브로커 이모 씨의 지인을 만났다. 전부 때가 넘어간다 생각하는데 한 5분만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주 사기꾼이야 사기꾼. 전형적인 이모는 100명만 있으면 우리나라 아예 없어져 버려. 주변 곳곳에 돈을 빌리고 다녀 피해를 본 이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했다. 이한테 2억 4천만 원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2억 4천만 원을요. 또 김한테 동생한테 내가 금방 그 회사 상장된다고 뭐라 한다 해서 또 1억을 빌려주고 내 돈은 수없이 왔다 갔다 했고 천만 원, 2천만 원, 15일 쓰고 일주일 쓰고 이런 돈이 수없이 왔다 갔다 했어요. 브로커 이모 씨는 현재 고등학교 동문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이기도 하다. 빌려준 돈 3억 원을 받지 못했다는 박주석 씨. 어차피 2억 주나 3억 주나 쿨하게 어차피 대출해서 주는 거니까 지가 이제 해준다 하니까 그냥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제 은행에 가야 되니까 막 주더라고. 오늘 좀 해결한다고 큰일 난다고 막 지푸도 난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 비서겸 기사 롤스로이스에다 우리 집도 남아가고 우리 가족을 태워갖고 이제 대출한 데까지 오는 거예요. 브로커 이모 씨는 정계 법조계를 망라하는 자신의 인맥을 과시해왔다고 한다. 법무부 차관, 그다음 대통령 후보, 검찰에 있는 법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아예 주저앉히라 그래. 상대방 회사들 오면서 우리는 다른 얘기를 하면서 왔어.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이 이런 라고 내 동생도 있어. 검찰, 짝 언론사, 이래갖고 지금 있다고 내가 이런 줄을. 근데 자랑스러운 뭐 기업인? 있어요. 그 사진. 사진. 네. 그걸 딱 보여주더라고. 휴대폰에서 딱 보여주면서. 어, 그렇게 저는 또 이렇게 잘 나가는구나. 거기 뭐 국회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은 코엑스 호텔에 있는데 홍만표 검사 알지? 야, 우리 1년 선배야. 나랑 형님 동생이 참 친하다. 2012년 가을에 제가 홍만표를 처음 만난 자리입니다. 박진석 씨는 한 호텔 커피숍에서 홍만표 변호사를 직접 소개받기도 했다고 한다. 현재 브로커 이모 씨는 법조계에 불법 로비 활동을 벌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홍만표 변호사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브로커 이모 씨는 동문 관계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자수한 브로커 이모 씨는 도피 기간 동안 홍만표 변호사와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 출신 방희선 변호사는 브로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법조 비리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슈가 나오면 그것은 단순한 사무장이 아니라 브로커는 이 판검사들과 법조계와 줄을 대고 뭔가 교류가 있는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큰 돈을 받고 하는 이유는 전관 변호사가 이 사람이 이 판검사하고 서로 재직 중에 특수한 관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서 뭔가를 다 전달하고 청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의뢰인에게 인식을 시키잖아요. 이 사람들이 국민들의 법의식을 점점 타락시키고 유능하고 성실한 변호사를 점점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수는 급격히 늘었지만 변호사 업계의 빈부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대형 로펌의 경우 월소득 1천만 원 이상의 변호사가 절반인 반면 중소형 로펌은 월소득 500만 원 미만의 변호사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사건을 가져다주는 브로커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받지 않는다는 박준영 변호사. 그는 억울한 이들의 사건에 재심을 주로 맡고 있다. 이거 엄청나잖아요. 이거 뭐 이거 대구교도소. 뭐 이거 제주 이건 제주교도소. 이게 그럼 정식으로 변호사님을 선임한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그냥 무조건 도와달라고 변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도와달라고. 그냥 여기서 이분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교도소에서 보내는데. 된다는 생각은 갖고 약자를 위해 공익을 위해 변론을 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한다. 사람 입고 살거든요.
근데 어떤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는 계속 날마다 드는 고민이죠. 왜냐면 저도 가정이 있고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답답하죠. 근데 물론 막연한 것일 수는 있겠지만 기존 소위 말하는 그 문제되는 변호사와 다른 방식으로 제가 이런 활동을 계속 해 갈 때 우리 사회가 과연 저를 굶게 만들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저는 막연한 어떤 기대는 갖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대피 재방이었고 이제 고용 변호사를 두 명을 고용했죠. 여기하고 이제 여기하고 이 방에다가 이제 박 변호사는 변호사가 수임료만 쫓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옛날에 그랬었어요. 시스템과 직업적 윤리, 양심에 대한 어떤 기준 설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첫 번째. 정관이 나왔을 때 돈을 무조건 벌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정관 나와서 뭐 1, 20억 무조건 벌지 못하면 그거 자체가 그건 바보다라는 거 자체가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전관 예우, 불법 청탁, 법조 비리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정운호 게이트. 제19 감싸기라는 의혹을 거두기 위해선 어느 때보다 엄격한 수사가 필요하다. 뭐 일반 외국 같은 경우는 판사가 변호사 한다는 것을 좀 아무도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옆에 있는 일본도 판사들로 가면은 평상판관, 평상법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검사나 특히 이제 판사 같은 경우는 평상법관제를 시행해서 거기 판사 출신 변호사가 없는 어떤 문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판사로서의 양심 그렇게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 내리는 결정은 사람들에게 행동의 규범, 행동의 기준이 되니까 이 사건에서는 좀 달리해도 되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판검사로 임명되면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검사는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 판사는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의 윤리 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국민들은 법조인들이 혹시 초심을 잃지 않았는지 묻고 있다. 이번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브로커 이모 씨가 자수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브로커, 고액 수임료, 전관 예우 등 법조 비리 종합 선물 세트라는 오명을 남긴 정운호 게이트. 돈으로 법을 살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이 이번 사건을 키운 건 아닐까요? 법조계 자정과 신뢰 구축을 위한 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 변호사를 대상으로 수임 내역 전수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국민들의 법조인에 대한 불신을 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피디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